자, 아십니까? 터키입니다. 방금 껐다가 방금 바로 켰습니다. 지금 잡았습니다. 예. 지금이 뭐냐면 요 한 10km 정도 떨어진 창고에서 1km 떨어진 공항에 가는 겁니다. 김해공항. 예, 보세 차량이라 가지고 금액이 좀 잘 나왔는데 금액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심스러워 전해봤죠. 무슨 작업입니까? 하니까 짐을 싣고 김해공항 가서 컨베이어에 네 파리트밖에 안 돼요. 컨베이어에 올려가지고 스캔을 뜨는 것 같아요. 저한테. 스캔 떠가지고 이상 없다 하면 다시 스캔 뜨면 다시 또 차에 쌓아요. 쌓아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라더라고. 그래갖고 사실 애매하겠는데 그러니까 금액을 더 준대요 또 거기서. 네. 그래가지고 거의 뭐 저 영천 포항 가는 금액에 그냥 오전 시간을 요걸로 한 오전 정도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라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거만 하고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네, 내가 볼 수 있으면 언제일지 몰라가지고 오케이 했을 거예요. 지금 아직도 내리고 있는데 이따가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책하러 들어왔는데 바로 하차장에서 나와가지고 빨리 들어오라네요. 물건은 술. 네, 양주. 술 양주. 내 빨래대 밖에 안 되시지. 아, 소원 내놔도 빡시겠는데. 지금 뒤에다 실었어. 뒤에다가 왜 뒤에 실었냐고요. 이 기차 부사 기사님이 팁을 주시네요. 아마 컨베이어가 뒷문 따고 내리기 때문에 뒤에다 싣고 바로 1km거든요. 1km 뒤에다 싣고 하는 게 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뒤에 싣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빨대 4개 싣고 출발합니다. 예. 양주인데, 그냥 화물청사 가서 500m와 뒤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0m와 내일 꽃이 운송이 없다고 문자가 왔네요. 슬픈 일이. 오늘은 저녁에 짐 싣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아무튼 요거 하고 짐 잡아놓고 집에 잠깐 갔다가 짐 싣고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아, 이제 꽃이 없다. 아무튼 이거 싣고 가서 바로 어떻게 작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일단 가보겠습니다. 렛츠기. 착취 후 좌회전. 자, 오전에 쉬는 짐은 촬영이 안 돼. 촬영이 공항 내에서 움직인 거라서 촬영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촬영도 못하고 어떻게 했는지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서 그 엑스레이 하는데 앞에 차를 대고 엑스레이 해가지고 짐 통과시키고 이상 없어서 반대편에 들어가서 차를 거기 대고 다시 거기 있는 짐을 실어서 원래는 그것만 실어서 면세점 창고에 갖다 주면 끝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차에서 싣고 온 담배 박스 뭐 몇 개를 더 싣고 와야 된다 해서 추가 원인 받고 그렇게 해서 담배 박스하고 실어주고 갖다 주고 그리고 업무는 끝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2시인데 이제 올라가는 짐 잡아놨어요. 이제 경기도 안산 가는 짐인데 3시 반에서 4시쯤에 짐 실는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요 꼬다리를 놔두고 가가지고 집에 꼬다리 가지러 갈랍니다. 예. 지금 업무 종료한 곳이 대전 2동이기 때문에 제 차고 대전 1동이에요. 대전 1동에 차 갖다 대놓고 자차 타고 집에 가가지고 이 꼬다리 챙겨가 헬스장 가서 운동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출발해가지고 짐 싣고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오늘 뭐 여유있게 하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오전에 이게 막 제 차기 때문에 제 차를 빼지도 못해요. 예. 제 차에 실어놨기 때문에 이제 제 차를 다 등록시켜놨기 때문에 공항에 들어간 등록을 제 차를 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업무상에 변경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한다 해버리면 그럼 뭘 떼는 거예요. 운송사에서 뭘 떼는 거예요. 자기들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했죠. 까대기 뭐 솔직히 거의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까대기도 하고 막 백몇십 박스 같이 옮기고 있다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싣기로 한 건 내 빨래 물량이 아니냐고. 아, 더 주겠다. 얼마 줄 거냐. 얼마 주겠다. 안 된다. 얼마 주겠다. 알았다. 오전에
운송한 키로수는 한 4km 되면 4km 4km인데 경부까지는 아니까 구미 정도? 구미보다 조금 더 위에 간 금액 받았네요. 예.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 거 이제 뭐 시내발이 한 발이 솔직히 더 해도 되는데 그냥 크게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올라가는 짐 잡고 올라가려고 예, 그 짐 잡고 그냥 했습니다. 예. 아무튼 나중에 운동 갔다가 들어가고 하는 거 그때 이렇게 할게요. 올라가는 거 짐 필을 렛츠기. 아이고 짐 내려놓고 운동 갔다가 집사람이 콩국수 재료 삶아가지고 콩국수 한 그릇 예, 드와이트 중이라서 또 메밀면 삶아가지고 콩국수 한 그릇 하고 그러고 이제 짐 실으러 왔습니다. 예. 아, 나 여기 김해 상동은 역시나 예. 길 보이시죠? 상차하는 물건은 컴퓨터 의자입니다. 컴퓨터 의자 우리 게이밍 의자 있죠? 컴퓨터 PC방에 들어가는 게이밍 의자 같은 거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예. 요런 거 상차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앉아보니 편하네. 근데 가격이 비쌉니다. 예. 저 여기서 사면 18만원, 소매가가 32만원. 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거 나올 때는 어쩌고 꿀짐이네. 엄청 가벼워요. 저 다 해봤자 뭐 한 200-300kg도 안 될 거예요. 의자 다 해봤자. 아무튼 30분 기다려달랍니다. 지금 아직 덜 만들어졌나봐요. 일단 기다렸다가 상차해볼게요. 일손이 부족해서 지게차에 앉아가지고 요것만 갔다갔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 힘들 때일수록 예, 도와야죠. 요거 하고 실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도로 했습니다. 합판 대고 깔깔이 가로치고 끝. 아이고야, 아침부터 개운하게 샤워하고 예,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차량 예열 중이고요. 저는 날씨가 이렇게 덥고 막 이래도 차량 예열을 좀 하는 편입니다. 예, 한 10분, 최소 10분 정도는 예열을 해요. 그리고 출발해야 좀 마음의 안심이 놓이더라고요. 자, 한번 출발해 볼게요. 여기서 한 20분 거리입니다. 20분 거리. 자, 아침부터 활기차게 렛츠 기릿. 이렇게 길에서 합차합니다. 저기 짱 PC방. 예, 의자를 바꾸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짐은 깔끔하게 잘 왔고 이거 내리고 시흥으로 넘어갑니다. 시흥 넘어가서 어제부터 콜을 봤는데 와 진짜 경기도 권에서 시내바리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오랜만인데 아 심각해 진짜 짐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시흥에서 저리고 시흥 한샘 그 몰에서 한샘버스는 물류센터에서 저 용인 2동 가는 거 잡아가지고 상차로 갑니다. 근데 뭐 지금 7시 한 40분 정도 되는데 8시 되면 하차 시작하겠다고 해가지고 할 거 없어서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놀이터에 와 있습니다. 날도 덥고 그늘도 없고 해서 일일이 한 개씩 들고 지하로 한 개씩 두고 내려가서 배치하고 오는. 아 진짜 아름다워.